자, 안녕하십니까. 부산 꼴터갈배입니다. 꼴터, 안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저는 지금 여기 범일동, 범일전철역 위에입니다. 오늘은 그 여기 보면, 여기 막 할머니들요, 막 횡단보도 옆에서 야채도 팔고 계시고, 오늘 저는 여기 보면 범일동 먹거리 골목이라고 있습니다. 저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습니다. 그래서 범일동 먹거리 골목 안에는 뭐가 있는지, 저도 뭐 그냥 다닐 때 이게 뭐 먹거리 골목인지 처음 들어봅니다. 이게 뭐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지가 만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, 일단 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출발. 예, 오른쪽 편에 뭐 오소리 순대가 있네요. KBS 테레비 맛자랑 출연했고, 저는 오소리 순대는 옛날 그저 진짜 옛날에 연산 로타리 그 화물 주차장이 있는데, 그 오소리 순대라고 굉장히 그 옛날 무슨 뭐 아라비아 나이트 클럽 있고 뉴월드 있고 막 그럴 때, 그때 그 당시에 그저 연산동 화물 주차장 올라가는 길 그 올라가는 국수집 많고, 그 도로가에 이제 오소리 순대라고 유명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집을 가봤었고요. 뭐 짜다실이 먹거리 골목이라 하는데, 뭐 먹거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영양탕집 있고 어디로 올라가고 있고, 예, 꼼장어집 뭐 하나 있고, 댄스학원 있고, 오리 메기탕. 사실은 이런 골목이 저 맛집들이 참, 서울로 치면 종로 그 뒷골목 비슷하지 않 그렇습니까? 그죠? 좀 보면 이런 골목 안에가 맛집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, 지금은 상권 자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저 반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예, 꼬리 곰국인데, 직접 정육점을 하면서 그렇게 저 곰국도 하고, 구이집도 하고, 예, 그렇게 하시는가 보네요. 뒷고깃집. 여러분들은 그 뒷고기라는 말 뜻을 아십니까? 그 원래 뒷고기, 원래는 김의 뒷고기라 그럽니다. 김의 뒷고기. 아시다시피 부산에 그 김해에 도축장이 있었거든. 구포 도축시장이 있고, 구포 장날에 가면은 옛날에 그 구포 우시장이 또 크게 안 있었습니까? 그러면서 김해에 도축장이 있었어요. 그래 보면 옛날에 막 그 막 파치라 그러죠. 막 그 고기 이제 발라내고 나면은 막 찌꺼기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를 마다리에다가 막 쉐리, 돼지 뼈다귀도 마찬가지고, 옛날 거 전부 버리는 거였습니다. 뒷고기 이런 거 막 버리긴 아깝고 이러니까 쉐리 마다리에다가 그냥 막 담아갖고, 그냥 똥값 그냥 막 몇천 원에 막 그래갖고 팔한 거예요. 그래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구워 모아 보니까 부위별로 다 있거든. 그 안에 조금씩. 그러면서 그 김이 뒷고기 해갖고 이제 뒤로 나온다 해서 뒷고기라 그래 이름이 붙은 겁니다. 뼈다귀도 마찬가지고요. 돼지 뼈다귀도 그 원래 다 버리는 겁니다. 버리는 건데 이제 그걸 갖고 와갖고 없는 살림에 이제 형편에 그렇게, 아구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6.25 때랍니까? 하여튼 옛날에 그 배고픈 시절에 아구찜 그 아구 그 잡아 올린 거 다 버리는 거, 업판장에서 그 같이 딸리 올라오잖아요. 아구 막 이런 거. 그러면 조기나 뭐 다른 고기 잡았는데 아구가 가득 할매집 이런 데가 옛날 참 느낌상으로는, 예, 한정식 해가 6,000원 해가지고. 아구 같은 것도 다 그 골라내서 다 버리는 걸 갖다가 막 거지들이고 막 이런 거 주워 와가지고 그 선착장에서 일하는 그 뭐랍니까 그 뭐 노무자들, 예,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돈은 없지요, 배는 고프지요 이러니까 그거 다 버린 거 아구 같은 거 다 주워 와갖고 그거 막 끓여갖고
그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고. 그래 보이면 맛있거든, 뭐 보니까. 거기 그래갖고 마산에서 이제 마산 업판장에서 거기 유행을, 거기 그래 넘어온 거 아닙니까? 몰랐던 분 안 계시겠죠? 내 말 아는 거 아니죠? 그 아구도 그렇고 김에 뒷고기도 그렇고 또 뭐 하여튼 그런 뭐 이야기가, 그 이야기는 근데 사실입니다. 예, 김에 뒷고기도 뒤로 나온 데가 김에 뒷고기고. 저 앞에 저 조방 철물 공구상가 나오죠. 저거는 제가 영상 올렸습니다. 두 번 정도 올렸으니까 제가 이거 뭐 링크 딱 달고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 하면은 아 오른쪽 상단에 클릭하면 조방 철물 공구상가 나옵니다 이래 하지만 나는 그런 할 줄 모릅니다. 알아서 찾아가 보시든지 말든지 해서. 그리고 요가 이제 저 지금 보이는 방향이 서면 방향입니다. 서면 범내골 서면 춘해병원 쪽이고 요 바로 옆에 춘해병원 있을 겁니다. 뭐 그러고 지금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가는 거는 남포동 가는 겁니다. 남포동. 자, 요가 이제 범일 전철역입니다. 옛날에 참 여기가 이거 바로 올라가면 이제 그 부산 진시장 아닙니까? 진시장. 그 사람이 벅적벅적하고 완전히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야 될 시간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. 여기가 범일역 1번 출구 앞이네요. 자,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무줄 같은 거, 이태리 타월, 목욕 타월, 고무줄, 네, 이런 건 이렇게 다 팔고 계십니다. 예, 소문난 칼국수, 손칼국수 집도 있고, 요 골목 안에 가보면은 뭐 미용실도 있고, 칼국수 집도 있고, 깨장집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이거는 양말도 파시고, 양말, 스타킹, 요거는 이제 덧버선파네요. 덧버선. 요거는 덧버선입니다. 그냥 우리 저 한국분들은 이런 거 봐도 별 감흥 없을 거지만 해외에 그 계시는 이제 유학이 아니고 이민 가신 분들 이런 거 보면 좀 추억 돋죠. 솔직히 뭐 유튜브 하는 분들 이런 건 잘 안 찍잖아요. 그래도 부산인이니까. 예. 부산이 고향이시면서 이민 가셔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영상 한번 보시면 아이고 참 옛날 생각나시죠, 그죠? 예, 감자 크네. 감자 엄청 실이 큽니다. 자, 제가 아까 출발했던 그 먹거리 골목 그 현판 간판 앞에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서 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음 달이면 이제 코로나하고 거의 이별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네요. 항상 건강 조심하고 그래도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착용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자,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얍, 바이바이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건강하세요.